검은 물 잠자리 한 쌍이 사랑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짝짓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워밍업입니다. 드디어 짝짓기를 합니다. 수컷이 애를 써서 암컷을 따라 날아다니며 환심을 산 덕분입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은 곧바로 산란에 들어갑니다. 산란은 대부분 수생식물에 줄기에 합니다. 암컷은 배 끝에 있는 산란변을 물속에 넣어 산란할 장소를 찾습니다. 암컷이 산란에 들어가면 수컷도 바빠집니다. 짝짓기가 끝났으니 곧장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중요한 임무에 들어갑니다. 산란 경호를 하는 겁니다. 암컷이 산란하는 동안 다른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검은 물잠자리 수컷의 산란 경호는 잠자리의 특이한 생리 구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암컷의 배 끝에는 수컷의 정자를 보관하는 저정당이 있는데 가장 늦게 안착한 정자가 암컷의 난자와 수정되는 특이한 구조랍니다. 그래서 산란하려는 암컷에게 다른 수컷이 달려들어 저정당에 있는 정자를 바꿔치기 하면 먼저 짝짓기한 수컷은 도로와 미탑을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묘한 생리 구조입니다. 이 같은 헛수고를 막기 위해 아예 짝짓기가 끝난 뒤에도 암컷의 목덜미를 잡은 채 함께 비행하면서 암컷의 산란을 돕는 잠자리도 많습니다. 실제 속내는 암컷의 산란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자를 지키기 위한 고단수의 생식 전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유전자를 지켜내기 위해 짝짓기한 암컷을 끝까지 지켜내는 잠자리 수컷들을 소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